자, 오늘 누가복음 24장 분량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몇 차례 나눠서 진행을 할까 하다가 마침 또 마지막 주일밤이기도 해서 그냥 오늘 매듭을 짓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13절서부터 17절까지 정해져 있지만 조금 오늘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일어났던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1절서부터 여인들이 무덤 앞에서 부활을 목격하는 장면을 좀 세밀히 들여다보고 엠마오 도상으로 장면을 옮겨 매듭을 짓도록 하죠. 자, 24장을 좀 볼까요? 1절. 안식 후 첫날, 시간이 언제죠? 새벽에 이 여자들 가운데는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여자들도 있었을 게고,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자, 이런 거 보면, 뭐, 남자들 으리으리 하는데, 사실 가만히 유심히 인생사를 살펴보면, 여자들 의리가 더 세요. 이 새벽에 여인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 달려가면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마음으로 그 무덤가를 향해서 갔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두운 새벽을 헤치고 무덤까지 도착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벌어집니다. 2절.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뭐 했죠? 근심할 때. 이제 재밌는 그 패턴이 24장 전체에 걸쳐서 마지막 절까지 진행이 됩니다. 어떤 패턴인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여인들, 사도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 비롯해서 감정 변화에 대해서 누가는 의외로 섬세한 터치를 해요. 그걸 일부러 밝힙니다. 두려워했다, 놀랬다, 뭐 허탄해했다, 기뻐했다. 이게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3절에서는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뭐 했죠? 근심했어요. 근심했어요. 참 역설이죠. 여러분, 시체가 보이지 않으면 원래 근심해야 되는 겁니까? 기뻐해야 되는 겁니까? 예, 진리상으로는 기뻐해야 되죠. 그런데 기뻐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심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근심하는 게 정상이죠. 기뻐하는 거는 이게 좀 이렇게 광신자들이 하는, 광신자들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일 수가 있어요. 아니, 그 새벽에 컴컴한데 무덤을 들여다봤더니 시체가 없어. 할렐루야! 이러면, 그것도 좀 무서울 것 같아.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오히려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시체가 안 보이니까. 여인들이 근심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보십시다.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두 사람은 정체가 뭘까요? 천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는 보통 우리가 천사 하면 어깨에 뭐가 나 있죠? 네, 날개가 나 있어요. 근데 성경에 어깨에 날개가 나 있는 모습이 어디에 등장을 합니까? 이사야서 6장 2절에 등장을 하죠. 여섯 날개가 있었죠. 그럼 천사는 꼭 날개를 달고 나타납니까? 그렇진 않아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서부터 18장에도 천사들이 하나님을 현현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천사의 또 다른 현현의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성경에 천사들이 꼭
어깨에 날개를 달고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여긴 정체는 분명히 천사입니다. 어떤 복음서에는 청년이라고 돼 있어요. 아마 젊은 모습의 천사였던 것 같아요. 자, 성경을 좀 맞아보십시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이 두 천사가 근심하여 떨고 있는 두 사람 이상의 여인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두 가지 책망을 해요. 첫째 책망이 뭐냐면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느냐. 이 책망이 첫 번째 책망이고, 두 번째 책망은 성경을 좀 보십시다.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자, 그러면 이 갈릴리에 계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9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누가복음 9장. 앞으로 몇 장만 정리면 됩니다. 같은 책이라 일부러 참고 구절을 자막으로 준비하진 않았어요. 9장 보십시다. 22절.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몇 차례에 걸쳐서 여러 사람에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으로 남기셨어요. 44절. 4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이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고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면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이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을 사실 제자들에게 일관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더 엄청난 말씀을 자꾸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질문 자체를 두려워한 겁니다. 그리고 아, 그냥 뭐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 같은데 무슨 말씀을 하시나 보다. 우리도 어떤 배우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육의 현장에서. 근데 일단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여러 군데에서 죽음을 말하고 부활을 강조했지만 깨닫지도 못했고 알아듣지도 못했어요. 근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뭐라고 지적을 하시냐 하면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두 가지 책망을 한 거예요. 첫째는 무슨 책망이에요?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또 하나는 말씀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말씀을 기억하라 해서 그 다음에 진전되는 과정을 좀 보십시다.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재차 짚어주죠. 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제서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뭐 했다고 돼 있죠? 기억을 해냅니다. 말씀을 기억을 해내요. 우리 오전에도 시편 105편을 통해서 감사는 첫 번째가 뭐예요?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작업이에요. 믿습니까? 항상 말씀이 기억에서 멀어져 갈 때, 떨어져 갈 때 불신앙이 들어오고 불순종이 마음속으로부터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구절을 볼까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10절 다 같이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자, 여기 여러 명의 여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마리아가 여러 명이고 그 중간에 요한나라고 등장을 합니다. 이 요한나는 사실상 헤롯의 재정관리 청지기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구사라는 헤롯의 재정청지기의 아내입니다. 그러면 지위가 낮습니까? 높습니까? 굉장히 귀부인이에요. 자, 우리 누가복음 8장 그 정체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누가복음 8장 한번 열어보세요. 그 구사에 대해서 성경 기자가 힌트를 남겨놓고 있어요. 3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어떻게 했더라? 섬기더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주변의 여러 여인들의 이름도 소개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헤롯의 아내, 헤롯의 아내가 아니죠. 헤롯의 청지기 그 재정 담당입니다. 구사의 아내 요한나입니다. 이 요한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여인은 상당히 고위직의 아내예요. 그리고 그 물질로 누구를 섬겼다는 거죠?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평소에 섬겨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의 이름이 무덤가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위직의 여인의 이런 정치적인 복잡한 민감한 상황 속에서 무덤가까지 가 있다는 것은 이 대단한 결단이고 대단한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훗날 이 요한나의 이름은 카톨릭 같은 데서는 그 성인으로 추앙되기도 했죠.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의 헌신과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서 조금 더 들어가 보십시다. 그들이 돌아와서 사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죠? 부활의 현장을 계속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남자들이에요. 자,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어떻게 들려?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기 오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허탄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환자가 열이 너무 높아져서 헛소리하는 거, 이걸 선망증세라 그러죠. 그런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저 여자들이 슬픔이 지나쳐서 충격이 너무 커서 그냥 헛소리를 하나 보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경 기자의 치밀한 이 장치를 여기서 발견해야 돼요. 여자들이, 그 목격한 여자들이 하나입니까? 둘 이상입니까? 둘 이상이에요. 무슨 기능을 염두에 둔 거죠? 증인의 기능을 염두에 둔 겁니다. 부활의 목격자, 아니 말씀의 목격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남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재밌는 여자 하나가 맨 앞에 이름을 걸고 등장을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은 사실 일곱 귀신 들렸던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고쳐지죠. 자, 그러니 그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유대 사회에서 전력이 몸 아파서 병 고침을 받은 자, 또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자, 이런 여인 한무더기가 들어와서 예수님 살아나신 것 같다고 막 저마다 밀치고 떠드니까 안 그래도 여자의 이야기를 하찮게 여기던 시대인데 그 말이 옳게 들렸겠어요?
그런 사회적 편견이 이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요 부활의 전언자가 된 여인들의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무시하는 엉뚱한 결과를 빚고 말았어요. 아이 저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 저 너무 정신이 나가서 헛소리 하는가 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장면이 옮겨집니다. 12절을 먼저 보십시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서 깜짝 놀라는 것은 베드로의 등장이에요. 베드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닭소리와 함께 예수님을 배반하고 등에 비수를 꽂았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뭘 확인할 수 있죠? 그는 통곡하고 회개해서 사도의 대열에 지금 떨어져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여전히 있어요. 베드로가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덤가를 향해 달립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달렸던 인물이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은 좀 젊죠. 그래서 어느 그림을 보면 두 사람이 부활절 새벽에 무덤가를 향해서 뛰는데 앞에 사람이 얼굴이 조금 젊어요. 그리고 뒤에 사람이 조금 늙게 나옵니다. 그래서 화가들은 이 뒤에 사람을 베드로로 묘사했고 조금 젊은 요한이라는 인물을 앞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젊으니까 조금 앞이 뛰었던 것도 사실일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새벽 바람을 맞으면서 무덤가를 향해서 달리는 그림이 그 구글에 찾아보면 그 이미지가 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등장이에요. 왜 베드로의 등장이 뜻밖일까요? 그는 그런 처절한 배반 후에도 사도들의 바운다리 안에 떨어져 나가질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가로 달려가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무덤 안에 빈 세마포만 그대로 객혀있는 모습을 보고 그는 어디로 돌아갔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장면이 바뀌어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날에, 같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지 당일날 다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여기에서는 그냥 이야기를 두런두런 주고받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견이 벌어져서 논쟁을 한다 그런 뜻이 정확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지금까지 뭘 따랐던 거냐?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의미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무너무 충격적인 일이 며칠 사이에 벌어졌기 때문에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는 그런 논쟁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정확히 이야기하더라는 말을 원문으로 들여다보면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아서 서로 옥신각신하는 정도의 뉘앙스로 받아들이면 정확할 것 같아요. 자,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자, 여기 정확히 표현이 되어 있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뭐 할 때? 문의할 때. 이 문의할 때라는 말은 자기네들끼리 주고받으면서 야, 네 생각은 어떠냐? 그냥 난 이해가 안 돼. 난 이렇게 생각해. 아니야, 그건 아닐 거야. 뭐 너무 충격적인 일을 중심으로 이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참 신기한 게 예수님이 슬그머니 옆에 와 다가서더니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뭐하고 계시죠? 동행하고 계세요.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일행 속에 예수님이 근데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큰 차이가 뭐냐 하면 부활 전과 부활 후의 차이는 부활 후에는 사람들이 몰라봤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의 익살이라는 제목을 붙여요. 슬그머니 모르는 척하고 이런저런 의견 일치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서로 진지하게 주고받으면서 걸어가는 제자들 틈에 다가선 겁니다. 이게 왜 익살이라고 표현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 그 다음 대화를 보시면 이해가 돼요.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여기에서 두 사람의 감정 표현이 또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무슨 빛이죠? 슬픈 빛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본인을 밝혀요? 아니면 모르는 척 합니까? 모르는 척 하세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얼마나 예수님 딱 등장하셔가지고 야, 나 살아났어. 너희들 걱정하지 마. 그래도 현찬을 판인데 모르는 척하고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드디어 그들의 대화 속에 개입해 들어가십니다. 참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봐도 몇 번을 읽어봐도 이 대목이 이상해요. 그러다가 조금 아까 당회를 마치고 대기실에 미리 좀 내려왔어요. 이렇게 또 읽다가 성광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통찰과 은혜가 있었어요. 자, 마지막까지 이 흐름을 보면 결국 이들이 부활을 깨닫게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무덤이 비었다고 부활이 증명이 되나요? 다시 생각하세요. 무덤이 빈 걸로 부활이 증명이 됩니까? 우린 부활절마다 빈 무덤, 부활의 증거. 아니요. 무덤은 어떤 수단으로든 비어질 수가 있어요. 무덤 비었는데, 이야, 예수님 부활하셨다. 모두가 그래요? 누가 훔쳐갔나? 독을 당했나? 그런 소문이 실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도둑설, 도굴설 많았어요. 그 당시에도. 또 일부러 그런 잘못된 가짜 뉴스가 이때부터 있었어요.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돈 주고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혹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가 살아나셨다 하면은 밀란이 일어날까봐. 정권 잡은 자들이 겁내했죠. 정확히 생각을 해보세요. 무덤이 비었다고 부활이 증명됩니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직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세요.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증거로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슬프다고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뒤에는 더 웃기는 얘기가 나오는데 몇 절을 보시냐 하면 36절 이 말을 할 때 이제 이거는 제자 공동체 모여있는데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이번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놀라고 무서워했어요. 그러니까 별별 튀어나올 수 있는 표현될 수 있는 감정은 다 소개가 되고 있어요. 누가가 이걸 유난히 필체로 놓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더 웃기는 얘기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뭘로 생각했죠? 예, 영으로. 이게 이제 고상하게 말해서 영이지. 뭘로 생각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38절. 그때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보이시니가 아니에요. 점 하나가 잘못 찍힌 게 아니고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믿는다는 거예요? 아이 진짜.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믿겠어요? 슬퍼도 안 믿고 기뻐도 안 믿고 손발을 보여줘도 안 믿고 만지게도 안 믿고. 자, 여기 비밀이 있어요. 부활은 두 가지 외에는 깨달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빈무덤, 그걸로도 부활은 증명할 수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주께서 어떻게 주셨죠? 풀어주세요. 그때야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자, 성경을 잘 보세요.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뭘 깨닫게 하셨어요? 이 깨달음의 주체가 누굽니까? 성경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자,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앞으로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대화를 똑같은 대화를 한번 보십시다.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과 시작은 이건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자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리고 31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원문에는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빈무덤? 못자국? 아닙니다. 두 가지 외에는 부활의 의미를 깨달을 자가 없어요. 첫째는 성경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 성경을 누가 풀어주셨어요? 예수님이 풀어주셨어요. 이 부활이라는 놀라운 기독교의 가장 핵심 진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깨달음의 주체입니다. 우리가 뭐 부활의 증거를 보고 그 쓸데없는 얘기예요. 어떤 감정의 변화 아니에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마지막에 무엇으로 돌아오게 만듭니까?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의 모든 시선을 잡아냅니다. 이게 인류 역사의 마지막 귀결점이에요. 우리 모든 3일의 청년들은 요즘 은사주의와 은사열광주의에 빠져서 굉장히 복음이 감성적이 되고 휴메니즘적이 되고 하는 이 비틀려진 오류로부터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국교회와 우리 모두가 다시 돌아가서 그 진리의 성경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눈을 밝게 해주는. 자, 인류의 역사는
아담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눈이 밝아졌어요. 그렇죠? 그걸로 인간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눈이 밝아진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성찬의 떡을 떼고서야 진정한 영안의 눈이 열려요. 완전히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요, 첫 인류인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에덴 동산의 과실을 먹어 불순종함으로써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자기들이 벗은 줄 알죠. 그 의도는 뭐였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게 사탄의 모든 속성은 상향지향성이에요. 높아지려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의 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타락한 천사장의 소원이었죠. 그래서 이사야는 네가 어디까지 낮아지겠느냐, 그를 곤두박질치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탄의 마지막 종말의 결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성찬의 떡을 이 제자들에게 먹여 자신의 죽음과 고난을 경험케 함으로써, 고백케 함으로써 그들의 죄악된 눈이 열어지고 부활의 의미가 제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구속의 의미가 제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먹고 안 먹고의 문제보다는 인류는 모든 삶의 질서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만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가복음을 마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제자들은 어떻게 보게 되었는가, 깨닫게 되었는가. 첫째는 성경의 계시, 둘째는 성령의 조명하심.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기독교를 증거주의로, 은사주의로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허락된 말씀 붙들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말씀에 착념하여 그 말씀을 기억하여 항상 하나님께 붙어있는 복된 새해를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